그래서 저는 3년 동안 특기자 전형을 준비해서 결과적으로 동덕여자대학교, 추기예술대학교, 명지대학교의 민생성사학과 특기자 전형으로 합격하였습니다.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상 실적만 본 게 아니라 내신도 보고 면접도 보는 형태였고요. 그리고 동덕여자대학교는 실기도 보고 그리고 성적도 보고 수능도 이하 8을 맞춰야 됐어요. 그리고 추기예대는 정말 수상 실적만 깔끔하게 봤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특기자 전형 입시로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상이 비교적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어요. 대신에 저는 큰 대회 1등상은 많이 없었지만 4년제 대학 101장이 중요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4년제 대학 101장 상이 꽤 많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과가 가장 창작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명지대학교에는 등단한 선배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교수진도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랑 시인이 교수로 계셔서 그분들 수업을 꼭 들어보고 싶어서 명지대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후회하지 않고 정말 재밌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문예창작학과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고 계신 제 미래 후배님들께 제가 나름 조언 아닌 조언을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세요. 막 실기로만 대학에 가겠다, 상 받아서 대학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는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 잘 안 했고 성적도 진짜 안 좋은 편이었는데 제가 대학에 올 수 있었던 건 다 운 때문이고 만약 제가 조금이라도 운이 안 좋아서 상을 제가 필요한 상을 잘 못 받았거나 아니면 제가 지원한 해에 다른 상, 더 많은 상이 있는 분들이 많으셨다면 저는 대학에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단 근거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특기자 전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을 많이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글은 노력한다고 무조건 늘긴 하지만 100% 느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잘 쓴다고 해서 상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제 생각에 운이 한 80%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기자 선발 인원이 점점점 더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중학생이시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이시라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공부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대회를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회에 나가면 이제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도 볼 수 있고 현직에 계신 분들이 심사위원을 하시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하지만 그것만 믿고 상 받아서 대학 갈 거니까 실기로 대학 갈 거니까 이런 생각하면서 공부를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저는 문예창작학과 말고 다른 분야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원서가 특기자 전형이 있는 학교가 얼마 되지 않아서 원서가 개수가 남아서 국어국문학과를 쓰긴 했지만 사실 저는 국문과 애초부터 가고 싶은 마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 생활도 복전 같은 건 생각도 안 해봤는데 저 대학 들어오고 한 달 만에 전과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관심사는 빠르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입시를 하다가 원서 시즌에 다른 전공을 택하고 싶어질 수도 있고 갑자기 문창과에 가기 싫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공부를 잘 하셔서 다른 과에도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특기자 입시를 준비하시는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상이 너무 부족해서 걱정이 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름방학 직전에 상을 받은 것까지 특기자 전형으로 인정이 됐던 것 같은데요. 아직 여름방학 되기까지 좀 남았죠? 그러니까 아직 큰 대회, 보통 5월에 열리니까 아직 안 열린 큰 대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실망하시고 포기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그냥 어차피 상 못 받을 테니까 대회 안 나가야지 이로 대회를 나가지 않으신다든가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랄게요. 저도 고3 때 실제로 가장 많은 상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확실한 정보는 아니고 저도 주워들은 거긴 하지만 심사위원분들이 심사를 하실 때 비슷한 학생들이 있다면 보통은 3학년을 우선 뽑아준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상을 받기에 좋은 나이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대회 나가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이렇게 분야창작학과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입시를 한 지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그래도 만약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기억나는 한 그리고 저와 제 친구들이 아는 한 최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댓글로 많이 질문해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